어? 아니, 파크에 오늘 사람이 없네. 아 이런 아 심해. 아 이러면 나온 의미가 없는데. 그래도 뭐 한다고 하면 기물 옮겨서라도 타고 들어가야겠다. 기물이 그래도 가벼워서 다행이네. 눈 때문에 돌아갈 순 없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눈이 안 쌓이는 이런 평지를 찾아서 타면 될 것 같아요. 역시 햇빛이 제일 잘 비치는 곳은 이렇게 눈이 다 없어져 있어. 또다시 오랜만에 보드타러 나오는 것 같아요. 요즘에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. 실내파크 주변에 실내파크를 가지 않는 이상 진짜 보드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됐어. 날씨가 됐어. 꾸준히 타서 이 겨울을 보내야 진짜 그 다음에 날씨가 좋아졌을 때 실력이 유지 아니야, 더 올라가는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겨울에도 무조건 나와서 타야 된다. 여기 사람들과 함께 타면 더 좋겠지만 일단 오늘은 저 혼자.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발목도 이제 다 났어. 스케이트보드도 이제 부러질 날만 기다리고 있어. 여기도 부러지고 여기 완전 와장창 되고. 한번 넘어지면 여기 얼음이 있어가지고 엄청 와장창 되겠는데? 더 바닥이 괜찮은 곳을 찾으려면 여기가 그나마 괜찮아. 얼음이 있는데 와 이렇게까지 보드 타야지. 보드 타야 돼. 오늘은 새로운 트릭 도전. 프론트사이드 노즐 블런트. 플랜 연습하다가 핸드폰이 꺼져버렸네. 마무리 인사도 못했는데. 결국 스케이트보드를 잘 타려면 이 추운 겨울날 집에서 그냥 쉬는 게 아니고 뭐 실내파크도 좋고 스케이트보드 파크나 스팟에 나가서 진짜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몸을 풀고 보드를 타야 된다. 지속적으로 꾸준히 보드를 타야 스케이트보드가 타기 좋은 날씨가 딱 왔을 때 실력이 빵 느는 거죠. 저도 그거 좀 많이 느꼈거든요. 해마다 거듭될수록 꾸준히 타는 게 정말 힘든데 가장 중요해.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쉬지 말고 빨리 보드 타러 나가세요. 아 그런데 결국 백사이드 스미스 못 탔네. 아 그래도 뭐 프론트사이드 노즈 블런트 한번 탔으니까. 아 왜 이렇게 안 되냐. 아, 언젠간 되겠지. 언젠간.